코드에서 이어서 같이 또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조금 코드를 중간에 수정을 했습니다. 먼저 스피드 디렉션 스코어를 제로로 세팅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탱크 바텀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드와 디렉션, 스피드 디렉션에서 이전에 있던 DIR인가요? 뭐 그런 여기 턴 스피드 요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 겁니다. 지우고 그리고 턴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도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난 게 됐어요. 스폰 DIR, 스폰 X, 스폰 Y, 토탈 에너미, 디렉션 스피드 이렇게 대폭 줄였습니다. 베리어블을. 그래서 이런 형태예요. 그죠? 스피드 디렉션 스코어 쭉돼 있습니다. 밑에 이 부분도 좀 달라졌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동일합니다. 동작하는 건 동일해요. W 그리고 방향 틀고 그리고 뭐 쭉쭉 하는데 이제 우리가 손으로 안 움직이더라도 혼자서 좀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코드를 좀 구성할게요. 이벤트 넣고 이벤트에서 when clicked 클릭했을 때죠. 클릭했을 때 move to step 할까요? motion move two step을 하는데 그냥 two step 하는 것이 아니라 포에벌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다 왔을 때는 튕겨서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on edge에서 bounce 자 이렇게 넣습니다. 실제 동작하는 거 볼까요? 이렇게 이제 혼자서 움직이죠. 그리고 가장자리에서 튕겨서 나오고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그런데 방향도 좀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방향 전환도 같이 하죠. 웹을 해서 그래서 주사위의 동전입니다. 앞면이면 왼쪽, 뒷면이면 뭐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결정하도록 하죠. 그래서 operate pick random 0과 1, 0과 1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해서 얘가 1이 나오면은 그때는 오른쪽으로 틀고 1이 나오면은 오른쪽. 어우. 턴 라이트 혹은 시계 방향인데 시계 방향도 그냥 트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좀 줄까요? 랜덤하게 해서 15도에서 90도 사이 틀도록 하죠. 그리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 시계 반대 방향도 이렇게 아니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터닝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죠. 너무 빨리 반복하면은 곤란하니까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뭐 1초에서 3초 이것도 픽 랜덤으로 줄까요? 픽 랜덤 해서 0.1초에서 0.1초는 그렇고 1.0초에서 3.0초 사이에 방향을 터닝하도록 이렇게 볼까요? 픽 랜덤 1과 3 사이하고 1.0과 3.0 사이는 다르죠? 그죠? 그 설명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미 여러 차례 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넓게 펼쳐서 볼까요? 이제 클릭하고 자, 동작. 혼자서 돌고 움직이죠.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발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매뉴얼로도 수정이 가능하죠. 매뉴얼로도 가능하고 자동으로도 가능하고 둘다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발사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해지긴 했어요. 좀더 편해졌으니까 그래도 적들이 너무 잘 싸우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적들이 잘 싸우다가는 금방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게임이. 그래서 에너미가 총알을 쏘는 시간을 조금 인터벌을 주는 게 낫겠죠. 클론은 1에서 3개, 뭐 랜덤하게 만드는 거는 괜찮은데 불릿을 발사하는 거 있잖아요. 불릿 발사하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마우스 클릭했을 때 에너미가 불릿 발사하는 시간이 어딘가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너미 클론 해서 여기 랜덤 포지션 크리에이트 클론하고 그럼 불릿에서다가 시간을 줬나요? 아닌데 에너미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토탈 얘는 아니고 클론 만드는 시간이고 클론 아 여기 오른쪽에 있었군요. 오른쪽에 숨어 있으니까 못 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시간을 예를 들어서 2초에서 한 5초, 5.0초, 2.0초에서 5.0초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좀 속도가 적당한 속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W 그리고 예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반자동입니다. 반자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름을 제가 세미라고 이름을 붙였어. 세미 오토노머스 오토노머스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코드 달라진 내용이 조금 있어요. 보시면은 이전과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클린업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스피드와 디렉션을 처음에 세팅 여기서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투 포인터 디렉션. 포인터 디렉션 얘가 포에블 속에 있었더랬어요. 이게 포에블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난 에피소드에는 이걸 제가 포에블 속에 넣어뒀더랬습니다. 밖으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나오고 WDA 그리고 스피드 이렇게 감속하고 디렉션도 마찬가지 터닝 다시 돌아오게끔 했는데 디렉션을 터닝을 다시 가져오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요거는 딱히 필요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요 부분 얘 빼놓을게요. 자, 뺐고 그다음에 무브 엣지 바운스하고 그다음에 랜덤에서 혼자서도 좀 움직이게끔 했고 리셋 받았을 때 리셋 그러니까 타칭 에너미 블릿 애너미 블릿을 받으면은 브로드캐스트 리셋을 브로드캐스트하고 우리 여기도 리셋을 받았을 때뭘 어떻게 하라는 게 예, 있죠. 그 부분은 제가 다 지워버렸군요. 그러니까 when I receive a reset when I receive a 리셋이죠. 그럴 경우에는 다시 요 뭐에 go to 그다음에 00 point in direction 90 이렇게 마찬가지 motion 제가 지워버린 모양이군요. go to 00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포인트 인 디렉션도 해줄까요? 포인트 인 디렉션도 90 이렇게 총 맞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게 맞게 되면 저기 천천히 쏘긴 합니다. 근데 잘 피하고 있어요. 딱 맞았죠? 맞았으니까 가운데로 뱅 돌아왔습니다. 요렇게 코드만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반자율 주행하는 그러한 반점 자율 그러니까 스스로도 움직이고 또 우리가 또 제어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다음 단계로는 요건 그대로 두고 요건 저장을 하고 이번에는 풀 오토노머스 해서 한번 코드를 독창해 보자. 세이브 카피 해서 이번에는 세미 오토노머스가 아니라 풀 오토노머스 혼자서 오토노머스 해서 이건 뭐냐니까 혼자서 다니면서 적을 보면은 쏘고 미사일을 보면 피하고 적이 쏘는 미사일은 피하고 우리는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적을 봐서 이렇게 방향 딱딱 터닝해가면서 발사하게끔 이전에 우리 저 뭐예요 스타쉽이라고 했나요 우주선 가지고 비슷한 거 이런 거 만들었었죠 그죠 자율주행 전투기였었죠 자율비행 전투기 이번에는 자율주행 탱크 한번 코드를 구성을 해보는 게 다음 에피소드예요.